자, 우리 시작합시다. 자, 우리 그 포인트 3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 외부성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3번. 이것도 이제 뭐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데 이좀잘 나가다가 이제 그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냥 예, 폭망해버렸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면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볼게요. 개념이라고 할까, 의의라고 할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를 할때 기본적으로는 다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이 소비하는 거에 영향받는 게 내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걸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까는 건데 네트워크 외부성은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개인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죠. 소비에서 상호 의존성이 이제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축이 뭐가 되냐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우리도 뭐 보통 선택할 때 그러잖아. 대세를 따라간다. 비슷하게 학원을 고를 때도 야, 어느 학원에 수강생이 많어? 뭐 사실 그것도 어린짐작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선택할 때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야. 1타가 누구야? 해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뭐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용이요. 뭐 여러 가지 강의가 또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샘플 강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꼭뭐 우리 1차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과목들도 근데 뭐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걸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만족을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수요는 영향을 안 미치면 효용이 일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밴드웨건 이펙트일 때 얘기하는 거고 스노브 이펙트일 때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는 효용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을 네트워크 뭐 효과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전통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거기 나와 있는 악대차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편승 효과와 그다음에 스노브 이펙트를 속물 근성이다 해서 속물 효과 이렇게 나타내요. 까마귀 백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나는데 백로야 가지 말아라. 뭐 고고한 척 하는 것이죠. 백로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약간 삐딱선이 탄다 해가지고 뭐 청개구리 효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개구리 효과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밑에 보시면 편승 효과는 말 그대로 밴드웨건 이펙트 해가지고 시류에 편승하는 유행을 따르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류에 말 그대로 편승하는, 그쵸? 야, 이번 가을에 패션 유행은 어떻대? 그러면 그냥 왠지 그거 안 따라가면은 왠지 뒤처지고 드라마 뭐 보시는 거 없죠? 여러분들은 단절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르실 텐데 밖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야, 드라마 무슨 뭐 아이유 나오는 뭐 그런 거너안 보냐?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너 뭐, 왜 이렇게 대화 단절된다고 해서 막 봐야 되는 거죠? 뭐 유튜브 뭐 먹방 뭐안 봤냐?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행 나와 있고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제에 대한 수요, 거기 수요 함수를 따로 넣진 않았는데 한번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X제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Y제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밴드웨건 이펙트라 해서 B2라고 쓸게요. 요거요. 편승 효과. 자, 이거 속물 효과는 스노브 이펙트라 해서 SE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대한 거는 X 가격과 X에 대한 수요량과의 관계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우하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크게 그려서
하나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QX가 되고요. 여기가 PX 이렇게 있어요. 자, 가격이 싸진다고 할게요. 가격이 싸지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의 법칙이니까 소비량이 증가해요.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찍어요. 0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점점점점. 그럼 이제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지, 증가하겠지. 그래서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이제 수요의 법칙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요.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 아까 유행 효과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이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동하게 되면 나도 그걸 따라서 거기 편승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소비량이 이렇게 해서 더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이 1점에 해당하는 것만큼 소비량이 증가할 텐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맨드 곡선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밴드웨건 이펙트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여기다 B라고 쓸게요.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밴드웨건 이펙트는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소비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여기요. 스노비 이펙트는 뭐야? 이게 발동하게 되면 아 뭐야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어 해가지고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고 그래서 저 빨간 색깔이 작동하게 되면 파란 색깔에다가 이게 이제 파란 색깔인데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인데 거기에다가 밴드웨건 이펙트가 되면 소비량이 더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더 완만해지고요. 저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인 스노브 이펙트가 작동하게 되면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뭐 하나에 그려도 되겠죠. 거기는 우리가 그림을 두 개 나눠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노브 이펙트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호 의존성이 없는 독립적인 일반적인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상에서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스노브 이펙트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이동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는 밑에 그림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를 그려놓긴 했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네 번째. 자, 수요를 봤으니까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은 생산자가 주체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의사결정하는 거고요. 자, 우선 거기 개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생산자가 주인공이에요. 생산자는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보고 가격에 대해 야, 너 물건 얼마나 생산할 거야? 하는 생산하려는 거기 보시면 willingness to make라고 써놨습니다. 생산하려는 수량,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공급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공급 함수를 미리 한번 볼게요. 거기는 그냥 빠져놨는데, 공급 함수다라고 하면, 자, 공급자가 X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이게 사과 생산량이 있으면, 사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과의 가격,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텍스도 여기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아니면 사과를 생산할 때는 뭐 기후 같은 거 있죠.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니면 기후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저의 관심사는요. 이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재화에 대한 공급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관심사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재화를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게 이제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QS 그 다음에 P.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공급하려는 양이 증가한다 해서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요. 여기 PX가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네, 공급량의 변화죠.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때 이게 우측 이동입니까? 아니면은 좌측 이동입니까? 우측 이동한다는 것은 밑에서 보면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방, 상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예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나 기름값 등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거나 조세가 인상하게 되면, 여기요,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여기다 다시 놓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P0에서 나 이만큼까지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뭐 500원이라고 하면 저는 10개까지 생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는 이에요. 하려는 계획이에요. 계획. 이것도 사전적입니다. 사전적. 자,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임금이 비싸져 가지고요, 내가 500원일 때 이제는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아이고 생산을 줄여야겠네,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요. 생산님 8개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좌측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요,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세가 세금이 붙었다라고 하면 역시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 상방 이동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뭐 기후도 나쁜 기후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할 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거 밑에 거기 별표 좀 하시죠. 참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의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공급 곡선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는요, 생산자가 여기 Q0를 생산할 때요, 이게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이만큼 생산을 하면 이만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조세, 택스가 부과되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 증가 요인은 이렇게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시키네요. 코스트 증가 요인은, 네, 이거를 공급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요. 공급 곡선의 높이를 밑에서 해석을 하면 비용 곡선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손해 안 보면 야 그만큼은 돈을 받아야겠다. 그 뜻이에요. 자, 수요 곡선도 똑같이 보세요. 이렇게 우아형 하게 되면 이 높이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까지 만족을 얻은 거야. 그래서 약간 느낌이 마지널 베네핏 의미로 보세요. 편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었어. 사과를 먹었을 때 이만큼 편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익 본 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는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합니다. 지불하려는 금액을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나 선호가 증가하거나 취향이 증가하면 지불하려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상방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유 이거 내가 이 상품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뭐 콜라, 탄산음료. 그럼 이제 이게 편익이 하락하면 만약에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요 공급을 배웠기 때문에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균형 한번 보시죠. 자, 균형은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1번 개념 한번 보시면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그래서 영어로 표현 써놨죠. 변화할 만한 유인,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수요 함수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내가 어떤 X제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많아요. X의 가격이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한 3개 정도만 할게요. 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 함수 다시 한번 봅시다.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산 공급해야 되는가, 이 공급하려는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량. 그랬을 때 영향 미치는 게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이라든가 무슨 저기 뭐 기술이라든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영향 미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우선 뺄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은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나 얼마나 살래, 얼마나 공급할래 다르죠. 근데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이제 균형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균형식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은 공급하려는 양과 소비하려는 양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된 식을 보면 미지수가 3개인 거야. 수요량, 공급량, 그리고 가격, 이렇게요. 나머지들은 친구가 없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없는 것들, 이렇게 혼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밖에서 값이 얼마로 주어진다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생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생적이라는 변수, 이게 이제 그 솔로 모형 있잖아요. 신고전학파의 경제 성장할 때 외생적 성장 모형인데 거기서는 기술이 모형 밖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외에 지금 얘네들은 친구가 있어요. 얘는 얘랑 같이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여기 보시면 친구가 있어요. 여기 수요 균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수요식, 공급식, 균형식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얘도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이렇게 X제 가격, X제 소비량,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있으니까 이 풀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값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로 하면 요 균형 가격을 결정하고요. 균형 가격 결정되면 얘네들은 주어져 있으니까 균형 수요량, 균형 공급량까지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의 보시면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우선 균형이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살짝 보시면 QX가 있고요. 여기 P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하면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디맨드 곡선. 얘가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P0라고 할게요. P0면 P0화에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게 공급량이에요. 이게 공급량이 QX의 공급량이 만약에 5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P0화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량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10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양보다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우리 P가 올라가는 거니까 곡선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곡선 상해 이동입니다. 공급량은 증가해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면 스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P스타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가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P1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점점점점 되면 가격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 요 P가 조정되는 과정을요, 거의 보시면 균형 조정 과정에서 왈라스 균형 조정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왈라스 조정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내가 생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수직 거리로 우리가 측정을 한 걸 보시면 이 공급 곡선은 뭐냐면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저는 최소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저이 정도 돈안 주시면은 물건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수요 곡선의 높이는 뭐라고요? 예,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야. 아, 유보 간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소비자가 최대한, 아, 저는 이거 이상은 돈을 줄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요. 편입 곡선이죠. 베네핏을 뜻합니다. 원래 한개 베네핏 해가지고, 맥스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입니다. 하려는 금액. 자, 그러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협상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려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한 300원밖에 줄 생각 없는데 받으려고 한 사람 1000원 받으려고 하면 아, 됐어요. 예,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품은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고요. 그쵸? 얘가 변해도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늘었다 줄었다 조정되는 과정을요. 우리가 마샬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정 과정. 얘는 이제 마샬, 케인즈가 그러니까 마샬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Q가 조정되는 거예요.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P가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조정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점이 되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딱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공기 시장과 단란한 시장은 거기 비추어 보건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오시죠. 자, 근데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뭐 별로 뭐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 객관식으로 내기엔 좀 그래서 잘안 내는데 주관식에선 그래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알아는 두셔야 될것 같아요. 거미집 이론, 뭐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요, 시차가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요. 타임 렉이 들어갑니다. 시차가 존재해서 반응이 즉각즉각 잘안 돼서 발생하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농산물, 배추나 고추 같은 그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밑에 한번 식을 볼까요? 자, 물건을 살려는 사람 수요는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근데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이미 생산하는데, 집을 짓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기에 거기 보시면은 공급량은 뭐에 영향 받습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작년도 가격이니까 전기의 가격을 보고 생산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가격이 높았어. 그래서 생산 공급을 많이 해. 근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야. 소비자들은 대폭락하니까 어유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거기 보시면 우선 동태적이다라는 거잘 보시고요. 단지 근데 이게 거시경제로 가게 되면 합리적 기대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의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해서 굳이 얘기하면 정태적 기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띨띨한 거죠. 예, 우리 케인즈가 생각하는 정태적 기대. 기대를 안 하는 것보단 낮긴 하지만. 자, 공급량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라는 거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함수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을 하는데 전기의 가격과 지금기의 가격 해가지고 어떻게 균형되니라고 동태적으로 푸는 건데 균형에서는 그냥 이거 같게 푸시면 돼요. 균형에서는 T-1이라고 똑같으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그림 자체가 이게 도달될 때 바로바로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되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가격이 P1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거기 1 이렇게요. 이 가격에서는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사람은 이만큼인 거야, 높으니까.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은 이만큼이야. 이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초과 공급, 이렇게 상태가 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그래서 가격이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공급량에서는요,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 곡선의 높이가 이건데, 주겠다는 사람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푹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게 2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 쭉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이제 균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이제 뭐 협상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두 미국과 트럼프와 뭐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제시하는 게 서로 다르다가 자꾸 대화하면서 균형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균형으로 가고 발산될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가파르고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렴이 되는 상황인데, 반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하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 가져하세요. 그래서 거기 참고 위에도 형태로 기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P1인데 점점점점 돌려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점차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발산된다고, 이렇게 균형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균형의 가격이 점차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얘는 처음에 균형 가격이 오른쪽에 그렸듯이 점차 수렴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줘요. 준 다음에 자,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뭐 1번 뭐 거미집 모형이나 거미집이나 농산물 파동 주택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2번 뭐 수요는 뭐 그 당시 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공급은 한 타임 전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3번 정태적 기대를 반영한다. 4번 그다음 이제 식을 줬으니까 이 경우에는 거미집 모형에서 가격은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은 이 기울기를 놓고 봐야 되니까 P로 정리해야 돼요. P로 정리해서 기울기가 공급 곡선이 살짝 보면은 더 가파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렴하게 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되면 발산하게 된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원래는 이제 미시경작에서는 뭐 기울기의 뭐 절대값이니 뭐 이렇게 막 해서 뭐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식에서는 답만 잘 고르면 되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예요. 사실 수요 공급과 관련된 뭐 이렇게 원론이나 인문이나 고등학교 때 뭐 경제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더 하고요. 물론 탄력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메인 토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탄력성 보면 우리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탄력성이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걸 나타내요. 충격의 반응도, 반응의 정도, 아니면 어떤 민감성,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신축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거기 밑에 1번에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개념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우린 그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볼 겁니까 하면, X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 보면요,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의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가격이 변하는 거, 수요에, 당연히 수요니까 그냥 수요에만 할게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 보시면 교차 탄력성 또는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요. 관련이 없으면 교차 탄력성이 빵이죠. 얘가 변하면 이 수요의 교차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소득이 변화합니다.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소득 탄력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격 탄력성만 잘 하시면 돼요. 우선 가격 탄력성 다시 한번 봅시다. 가격 탄력성의 개념과 구하는 법 해서요. 1번 가격 탄력성. 자, 개념은 뭐죠? 예,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개념과 뭐 2번 측정 한번 볼게요. 계산 방법 나와 있는데 우리는 측정을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이렇게 표시하면, 자, 본문은요, 가격이 얼마나 변했을 때 해가지고요, X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X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이거요. X제 가격의 변화율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네 줄 차지하는 거를 델타끼리 묶어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어서 델타 PX분의 델타 QX 이렇게 놓고요, PQ를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쓰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 앞에 델타 요거는 바로 뭘 뜻합니까? 이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하면 어디 위치해 있는가 그걸 뜻합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울기뿐만 아니라 어디 위치해 있는가에 그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밑에 계산 방법에서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게 기울기를 거기 보시면 달라질 때 보는 거예요. 위치를 동일하게 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기울기가 다를 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차이가 날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 위치는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어느 한 점을 찍어서 거기는 맞춰야 돼요. 내가 사과 가격이 500원이고 그때 소비량이 10개일 때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요 곡선이 거의 보시면 완만한 수요 곡선이 하나 있고요. 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가파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D 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보셔도 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때 얼마나 민감하게 소비량이 변하는가 이걸 나타내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완만한 경우에는 소비량이 팍 늘어요. 많이 늘죠. 근데 가파른 경우 소비량이 쬐끔만 늘어요. 가격이 어떤 게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락할 때도 그러고, 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나 하락할 때나 얘가 더 민감하게 변화해요. 그래서 얘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크다 해서 기울기의 역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위치입니다. 자, 위치는 뭐 기계적으로 암기하셔도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 탄력성은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비싸질수록 여기 보시면 PX가 분자에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소비량이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즉 우리가 우리 생활에 많이 소비하는 그 가격이 저렴한 필수품하고요. 가격이 비싸면서 너도 나도 다 갖지 못하는 사치품 비교해 보면 이게 사치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치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치재는 고가예요, 고가. 고가니까 P가 X가 커요, 높고. 그리고 아무나 다 이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희소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밴드웨건 이펙트 하는 것처럼 얘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딱 보시면 여기 사치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 부분이 고정돼 있다라고 할때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수재는 우리 밥 같은 거는 가격이 좀 싸면서 소비량이 되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울기를 똑같이 맞춰서 할게요. 요거 기울기는 똑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우하향하는 디맨드 곡선의 직선의 수요 곡선 상에서는 자, 뭐가 똑같냐면 저기 앞에 있는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역수 파트를 컨트롤한 거예요. 기울기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위치만 다르게 표현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는 거기 보시면 여기가 A라 그럴까요? 여기가 B라 그럴까요? 여기가 C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게 지금 이걸 충족하는 걸잘 볼게요. A에서 B로 C로 간다라고 할게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다 합시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은 비싸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비싸지고 있고 소비량은 이게 거래량은 작아지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A에서 B로 C로 갈수록 가격은 비싸지고요. 얘는 싸지게 되니까 이거 임으로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아, 이쪽 C로 갈수록 탄력성은 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격은 되게 비싸면서 거래량이 작은 거니까, 사치품에 해당하니까 가격에 민감하죠. 여기 A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 계산 문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그래서
뽀르꾸 공식을 좀 쓰면 좋겠는데, 자, 거기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점에서의 C점에서의 가격 탄력선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다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여기 P고 여기는 Q예요. 분모분의 분자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얘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시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분모분의 분자. 아니면은 요거요. 여기 밑에 Q로 해서 이렇게도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모분의 분자. 실제 시험에서도 정보를 다 주지 않고, 뭐 여기요. 여기가 만약에 15라고 할게요. 15인데, 여기가 만약에 10이야. 10. 이렇게. 그럴 때 여기 C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 그림을 잘 안 줬어. 얼마인지. 이거 뭐 수요 곡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QX의 D는 뭐 마이너스 A, PX 플러스 B인 경우이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C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모분의 분자, 이게 분모의 길이가 5죠? 분자가 10이죠? 그러니까 5분의 10에서 탄력성은 C점에서의 탄력성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탄력성 1인 경우는 분모분의 분자 원리하면 거기 밑에 좀 살짝 표시는 안 돼 있긴 한데, 딱 정 가운데 반 자르는 거예요. 반띵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 길이가 같거나 요거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되면 그 밑에 뭐 요 정도 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탄력성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쪽 영역은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이고요. 요쪽 영역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건 말 문제로 이렇게 자주 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요. 그래서 탄력성의 결정 요인, 탄력성의 결정 요인, 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필수품과 사치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치제, 탄력성이 크고요. 명품 가방 이런 거, 필수제 이런 것은 예, 탄력성이 좀 작다라는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밑에 1번 볼게요.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렇죠. 사치제랑 필수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가격의 민감성을 얘기하는 건데, 탄력성이 큰 경우 언제 큽니까? 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선택의 폭이 클수록 많을수록 이렇게요.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료수 콜라나 이런 거 가격이 비싸지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의 맥주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아 뭐야 해서 딴 걸로 선택할 게 되게 많으면 소비량이 팍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담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담배. 선택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담배 외에. 그래서 담배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탄스러운 거죠. 다음 2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도 중요합니다. 비중이 작을수록, 우리가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출액. 담배 소비를 할 때 지출하는 게 여러분들 버는 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좀 작을수록, 클수록 합시다. 큰 경우 찾는가? 클수록 탄력성이 커요. 아니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사치제 같은 경우는 왜 탄력성이 커요? 우리가 내가 버는 소득에서 지출 금액이 굉장히 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까 말까 가격이 좀만 비싸져도 확 안 사고,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요때다 하고 사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3번. 재화의 분류 범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재화의 분류 범위.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좁을수록.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운송수단 전체라고 하고요. 운송수단 이게 전체가 있고, 그 다음 버스라고 합시다. 버스. 버스가 이제 운송수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이외의 운송수단은 뭐 지하철, 택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만 이렇게 렌즈를 갖고 본다 합시다. 버스만 렌즈를 갖고 봐요. 그럼 버스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할 만한 상품의 폭이 많이 있어요. 택시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지하철 이런 걸 타면 되니까 운송수단에는 지하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택시, 그럼 또 뭐가 있죠? 뭐 아무튼 자전거,
오토바이, 오토, 경전철 뭐 등등등 아니면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가격이 비싸지면 여기 렌즈를 버스만 쫙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세요. 근데 버스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른 데로 휙휙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송수단 전체가 가격이 비싸졌어. 버스만 비싸진 게 아니라 택시, 지하철, 자전거, 내 다리도 아파 죽겠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비싼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조금, 이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와닿고 이거 실수하면 착각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재화의 성격. 우리 필수재랑 사치재 이거 보시면 사치재가 좀 탄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 기간의 장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장기가 될수록 장기의 탄력성이 커요.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휘발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그랬죠.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탄력적인데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찾아내게 되는 거니까 장기에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판매 수입과의 관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판매 수입과 가격 탄력성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력성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의의를 뭐라 그랬냐면 아 바겐 세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우리 뭐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할 때 학원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가을맞이 가격 할인하게 되면 뭐 판매 수입이 증가할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 수입은 가격과 수량을 곱한 거예요. P 곱하기 Q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입은 요거 두 개 이렇게 다시 여기 쓸게요. 판매 수입이에요. TR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탈 레버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할인했거든요. 근데 언제 가격 할인의 효과가 큽니까? 라고 하면 소비량이 이렇게 구름대 같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판매 수입이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할인했는데 사람들이 소비량이 그냥 쬐끔 늘었어. 그냥 아이 됐어. 야 누가 뭐 가격 보고 가냐. 이렇게 퀄리티가 중요하지. 그럼 오히려 판매 수입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우리가 가격 할인이라는 바겐세일 할 때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격에 사람들이 민감할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탄력성이 클수록 이거일수록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돼요. 이랬을 때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은 판매 수입 총수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총수입을 증가시켜요. 총수입 앞으로 TR이라고 쓸 거예요. 토탈 레버뉴라고 쓸 겁니다. 총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죠. 가격 탄력성 1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 1이면 가격 할인했을 때 소비량이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면 비율이 그러면 판매 수입은 그대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또 탄력성과 관련된 응용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 다시 그 우리 뒤에 거기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참고 3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쓸 거예요. 페이지 10페이지에 참고 3,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TR은 P 곱하기 Q잖아요. 이 두 가지 공식 나타내는 거 아세요? 하나는 변화율로 나타내는 공식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의 변화율은, 이게 변화 크기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분의 델타 P 더하기 Q분의 델타 Q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우선은 뭐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 왜 그렇게 이렇게 됩니까? 라는 것은 잠깐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 TR이 변화하는 요인은 보시면 P 때문에 변할 수 있고 Q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원을 잘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P 때문에 Q는 가만히 있는데 P 때문에 T
TR이 증가할 수 있고, P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데, Q가 증가해서 TR이 증가할 수 있고, 원인이 두 가지니까, 둘 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P와 Q가 동시에 변화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0에 거의 가깝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TR로 나눠줍시다. TR로 나눠주면 TR로 나눠주니까 PQ로 나눠줄 수 있죠. PQ가 TR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우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림짐작식을 보시면 QQ 지워지고 PP 지워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TR의 변화율은 여기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Q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RO 공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거 암기하셔야 돼. 네, RO 공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보시죠. 자, RO 공식은 위에 다시 한번 이거 쓰면 델타 TR 이거는 델타 P Q 더하기 P 델타 Q 이렇게 있어요. 이 뒤에는 뺐어요. 어차피 뺄 거니까. 자, RO 공식은요. 그 10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요. TR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델타 Q로 예, 나눠주는 거예요. 델타 Q로. 그렇죠? 얘를 델타 Q로 나눠줘요. 얘를 델타 Q로 나눠줘요. 이퀄이 성립하죠. 양쪽을 똑같이 델타 Q로 나눠줬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요. 얘는 지워지고 P 하나만 남네요. 여기 보시면 탄력성과 식이 비슷하잖아. 아까 이쪽에 탄력성 식 보시면 여기다가 P를 곱해주고 P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분모 분자는 상관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탄력성과 관련돼 있죠. 다 보시면 탄력성이 역수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탄력성 분의 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탄력성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라는 게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 Q분의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게 이제 분모 분자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P 하나 빠졌고 노란 색깔이 탄력성이 역수니까 P 밖으로 빼내고 탄력성이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1 마이너스 탄력성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MR이죠, MR. MR. MR, 이렇게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R은 P 1- 탄력성 분의 1. 암기하면 되지. 이거 증명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근데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니까. RO 공식이 잠깐. P가 MR 이거였나? 공식이? 위에 밑에 헷갈려. 이게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위에 밑에예요. 당연히 위지. 근데 왜 위가 되는가 라고 하면 아 얘가 RO 공식에서 왔지. RO 공식이 저 TR은 PQ에서 왔지. 그럼 델타 Q로 나오니까 이게 MR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살짝 원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결국 문제 풀 때는 암기 아닙니까? 맞아요. 극단적으로 암기고 극단적으로는 문제도 암기해야 돼. 제 생각에. 그래야지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탁탁 거기 대응해 가지고 시나리오 플래닝 하듯이 문제를 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계획 거기에 이렇게 안 풀어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안 푸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조금 알아야지 그냥 암기할 때 공식 조금 더 쉽게 풀리고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더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8페이지까지 우리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7페이지 탄력성의 응용부터 이렇게 좀 수요 다음 시간에 뭐 가격과 관련된 수요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